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결기를 높이 평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대선 주자로서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작품의 현실입니다. 한때 저 김종판이 국기 물란법이라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국기 물란적 범죄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2년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미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저를 일사불재의 원칙을 피하며 처벌하기 위해 총무상 비밀 누설 대로 관행을 잡고 문재인 전 정부 출범과 함께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이 틀렸고 법원의 판단이 맞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경찰 조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기소했던 검찰 수사팀에서는 김용판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식의 말로 바로 법치주의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용판은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야권 대선 후보 중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 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 자산이라는 관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께 보호를 드립니다. 저희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관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탕계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적폐를 물려 윤 전 총장에 대해 사법처리된 많은 분들 중에는 분명 저와 같이 정말 억울한 분들 또한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진정성 있게 고의 성사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구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